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19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결정 절차입니다. 우선 기초조사라는 게 있고 주민 의견 청취 있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있고 위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반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원칙적인 위반권자이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예외적인 위반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거치게 되면 결정고시로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결정권자이고 다만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등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위에서 네 번째 손가락 표시 있거든요.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축소란 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내용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축소란 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실 때 축소 단축이란 말 쓰게 되면 경미한 사항으로 파악하시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손가락 있습니다. 바로 밑에 손가락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가로 해놓습니다. 시도 시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거쳐야 된다. 건축위원회부터 공동으로 하는 심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아파트를 만드는 형태인데 통상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만 거치지만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건물을 만들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와 함께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경우에만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대상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손가락 표시 있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는 환경성 검토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성 검토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가 나오는데 박스 앞에다가 별표 3개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등의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부터 토지의 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초조사부터 하지 아니할 수 있다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기초조사와 관련된 생략 사유로서 1번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나대지 면적이 구역 전체 면적의 2% 미달하는 경우 2% 미달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법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역, 지구 등이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리고 4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역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관리하는 경우로서 정비, 관리 줄쳐놓으시고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12 동그라미 놓습니다. 5번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하여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제한, 이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부터 규모 등의 제한까지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는데 그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그대로 대체 가로 해놓습니다. 6번입니다. 해당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올해 꼭 한번 봐주실 것이 방금 박스 보시, 박스의 내용으로서 대타 12나도해라고 하는 기초조사 등의 공통된 생략 사유를 밖에 놓는데 야구 경기에는 대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등번호는 12번입니다. 이름은 나도해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폐지되는 용도지구에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에는 기초조사 등을 생략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초조사와 관련되어서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현지에 대한 사정을 조사하고 측량하는 것을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측량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해당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상황은 변화가 심하겠습니까? 종전과 똑같겠습니까? 종전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애써 많은 돈을 들여 기초조사를 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 토재 이러한 네 가지를 모두 생략하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른 법률을 그냥 타법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다른 법률에서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 측량이라는 것을 반드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에 또 많은 비용 들여 조사 측량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에도 생략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2와 관련되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이 정비 또는 관리 목적으로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실시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면서 용도 지역은 개발 용도의 도시 지역과 비도시적인 관농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관리 지역의 관리란 말은 개발의 반대 개념인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사업한다, 현 상태 유지한다. 현 상태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를 이용하게 되면 차량은 그 전폭이 1.8m인데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고 사람도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하면 도로 폭은 4m로서 이 경우에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1열 주차시키고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되는 도로를 6m 도로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차도 인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인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폭 8m 이상 붙어있고 만약 이런 경우라면 왕복 2차선 도로인데 그 왕복 2차선 도로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해당 지역은 개발 발전한다. 그냥 현 상태 그대로이다. 현 상태 그대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최소한 왕복 4차선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도로의 폭이 12m 이상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로가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지역은 개발 사업 안 한다는 의미와 똑같고 그런 경우라면 많은 돈을 들여 측량할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나대지가 거의 없는 경우
여기 나대지는 건물 건축되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전체 면적 중에 개발하지 않은 땅이 2% 미만이라고 하면 건물 건축된 대지 면적이 98% 이상이고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측량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는 땅 한 평이 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 지역은 천만 원, 예, 800만 원으로, 600으로, 500. 그래도 100만 원짜리 넘으면 그 땅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 땅 한 평이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으로 편입되게 되는 것은 참 억울하기 때문에 98% 이상의 대지에 건물이 건축된 상황이라고 하면 측량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입안시에 기초조사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이미 충분히 만들어졌고 측량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초조사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면 이 도심지는 상업지역을 말하는데 그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미 충분한 측량 자료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조사 측량할 필요 없습니다.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의 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시에는 기초조사 실시할 필요 없는데 도시군 계획서의 결정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만들겠다고 하면 측량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대타 12 나도해에 해당되게 되면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 토재 모두 생략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환경성 검토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갑은 기초조사 전부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바로 위 1부터 6에 해당되게 되면 환경성 검토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나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사드 배치와 관련되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사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걸 했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의 환경성 검토는 따로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 토지 적성평가와 관련되어 갑은 기초조사 전부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납은 5년 동그라미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평가 실시한 경우에는 최근에 실시했기 때문에 따로 적성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답은 동그라미, 밥은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다, 바, 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 적성평가는 우리 고등학교 때 적성평가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장래 뭘 해야 될 것인지 나는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장사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적성평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부터 3주차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2주차이지만 그래서 이제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공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용도 지역 지구 구역까지는 괜찮지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서 사업 나올 때부터는 무조건 복습 들어가셔야 됩니다. 앞에 거는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데 이제부터 하셔야만 공법 점수가 좀 안전해지시고 그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길 겁니다. 이제부터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공부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적성평가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공부하기 전에 공부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적성평가이거든요. 그러면 이 적성평가는 개발할 것인지 개발 안 할 것인지 판단이 불분명한 때 적성평가를 하게 되는데 답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가려놓습니다. 주상공이라면 개발 용도입니다.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밥은에 도시개발사업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땅은 개발 용도이지 애매한 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4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아파트 만드는 땅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고 하면 학교나 관공서를 만들기 위한 땅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개발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적성평가는 따라 할 필요 없습니다. 애매할 때는 적성평가를 하지만 개발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적성평가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재취약성 분석과 관련되어 갑은 기초조사 전부 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납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5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그러면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와 관련되어서는 5년 없습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환경성 검토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5년은 토체,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에만 존재하는 제도라는 것을 꼭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반면 대타 12 나도해 이 6가지의 경우에는 기초조사부터 토지까지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공통된 생략 사유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특광시군은 5년마다 5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 그 다당태 업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우리 타당태 업무를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가로해 놓으시는데 얘는 여러 글자로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다섯 글자로 보이셔야 됩니다. 타당성 검토. 그래서 몇 년마다? 5년마다. 마음속에는 다섯 글자입니다. 누가 한다? 특광시군이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언디귿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6번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고 다만 서울특별시와 강원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그래서 충청남도의 천안이라고 하면 인구 50만 넘거든요. 그러한 도시를 대도시라 표현합니다.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만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1.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 분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조정구역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조정구역 가로해놓습니다. 원칙적인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변경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이 말 붙어있는 시가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란 말이 붙어있을 때는 장관이 결정사항인데 국가계획이란 말이 빠져있다면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이다.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시가조정구역만큼은 올해 반복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표는 우리가 천천히 한번 공부 끝나고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십니다. 볼 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위주로 봐주십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는 게 필요한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6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형도면 작성 승인 고시 열람이란 말 찾으셨는데 양가로 1번입니다.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는 입안권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저 일반권자의 업무는 딱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게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는 일반권자이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 일반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로 만들거나 학교 만드는 사업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시행자는 일반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결정권자가 한다.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은 일반권자가 한다면 지형도면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지형도면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직접 입안 추천했습니다. 특광시군의 의견대로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국도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입안권자라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찾았습니다. 지형도면 승인권자와 관련되어 앞에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앞에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군수, 대도시장은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군수, 이들은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직접 입안,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대해서는 한도 밑에 제외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시장군수가 직접 입안하면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도지사에게 따로 지형도면을 승인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시험에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받아야 된다. 그 말씀은 틀립니다.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만큼은 직접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작성하여 바로 고시하면 되지 도지사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 별표해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기간 계산과 관련되어 기산일은 보통 다음 날입니다. 생일, 0시에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 날 효력 발생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농림지역의 땅이 도시지역의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그 효력 발생일이 지형도면 고시한 다음 날이라고 하면 지형도면 고시한 날 이 농림지역을 취득하게 되면 농림지역일 때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가격 좀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금은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세금도 적게 냅니다. 그래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그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형도면 고시한 날 당일 효력 발생하는 것이지 다음날 효력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보통 다음날 뭔가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는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 보셨던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 하기 위한 행정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는데 여기 개발, 정비, 보전을 집행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데 그 집행 직전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하고 이러한 집행은 국가 단위로 이루어진다, 도시군 단위로 이루어진다.
도시, 군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인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대상으로 집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우리 집 앞에 새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새로 도로 만들어지는 게 무엇이다? 개발하는 겁니다. 그 개발하기 전에 수립한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게 되면 바로 집행하게 되는데 그 집행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이후이거든요. 용도지역, 용도시구가 지정변경되고 2번 용도구역이 지정변경되며 3번 기반설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기반설의 설치정비 계량이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이 도시화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세종시에는 한참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죠. 건설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나 또는 북부권 그러한 산을 깎아버리는 그런 개발사업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은 모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집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5번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게 되면 이제 아파트 만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개발사업 하기 위해 수립한 행정계획을 뭐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방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생략하는 법은 없지만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광시군이 협의해주면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인구 10만 이하의 특광시군의 경우에는 인구 10만 이하의 특광시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틀립니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은 절대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저 입안이란 말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같은 말이고 저 결정이란 말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표현입니다.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집행 대상은 특광시군입니다. 그러면 개발정비 보존하게 되는 것은 특광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특광시군을 개발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특광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고 KTX를 서울에서 목포까지 연결하고자 한다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계획설에 대한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인 입안권자이고 광역시설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도지사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을 개발정비 보전하는 것은 스스로 한다? 남이 해준다.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 강의시에 있어서는 특광이 직접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면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급 관청인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 속해 있는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있다면 그 도시를 대도시라고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이것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그래서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 분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직접 위반한테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이 직접 위반하는 것,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은 누가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계획이란 말이 빠져있다고 하면 그때는 지도지사가 결정권자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 위반하는 것은 투립과 같은 말이고 결정은 승인과 같은 말인데 모두 행정청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행정청 아닌 자를 비행정청이라 표현하는데 비행정청 중에 주민과 이해 관계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은 할 수 없지만 위반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이해관계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저 위반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런 위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지산대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위반 제한과 관련되어 대상 보셨다면 그 다음은 절차입니다. 이들이 위반권자에게 위반 제한하게 되면 저 위반 제한 시에 갖출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상 도시개발법을 빼고 도시개발법을 빼고 위반 제한하게 되었을 때 저 위반 제한하고자 하는 곳의 토지 소유 형태가 국공유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개발법을 뺀 모든 규정에 따르게 되면 국공유지는 제외식입니다. 나중에 개발법에서 예외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저 국공유지 제외한 기지산대를 만들고자 하는 전체 토지 면적의 기는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위반 제한할 수 있고, 지산대의 경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얘를 29회 때 기출문제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거리는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된 위반 제한 요건을 달리 정해놨는데 그걸 올해는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위반 제한 시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대상 면적은 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그 대상 용도 지역은 자개생일 것, 그리고 전체 면적 중에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면적이 50% 이상 된 때 위반 제한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디를 포함할 수 있습니까? 도정관리지역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는 것만 구분해 놓으시면, 우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개항과 관련된 다섯 가지 요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올해는 해주셔야 됩니다. 면적에 관한 동의 요건과 면적 규모에 관한 요건, 대상 용도는 자개생일 것,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보전관리지역 포함할 수 있다. 전체 면적 중에 50% 이상은 어디에 속해야 된다?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될 것. 얘를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위반 제한하게 되면 그 제한일부터 45일 이내 위반 여부를 통지하며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고, 비용 부담 기억나셔야 됩니다. 비용 부담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얘는 지난주에 보셨죠?
그러면 이렇게 이반권자, 결정권자 그리고 이반 제안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보셨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계략적인 이반 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다시 이건 할 필요 없는데 그냥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반권자 이반하게 되면 결정권자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저 이반 시에 거칠 사전 절차로서 조사 측량하는 기조사. 그래서 이번에 도로를 만들고자 한다면 도로 현지 사정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로 만들고자 하는 곳에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지 문화재가 있는지 또는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사 측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 만들고자 하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래서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해당 지역에 설명회를 한번 개최했다고 합니다. 다들 반대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성하는 건 해야 되고 반대하는 건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개발 사업하고자 한다고 하면 돈이 들어간다. 돈 없이 할 수 있다. 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국가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도시, 군 단위로 개발하는 겁니까? 도시, 군 단위로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국가 예산 편성 시에 국회 심의라는 것을 거치듯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하고자 한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주된 목적은 이번에 입안하는 개발정비 보존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는 겁니다. 만약 문화재가 준다면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주민 100%가 반대한다고 하면 가끔 가스통 돌고 나오신다고 하면 못하지 않겠습니까? 돈 없다고 하면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가능성에 관한 타진입니다. 이걸 통과하면 이제 가능하다는 게 확정된 것이고요. 그 가능하다고 확정되어 결정이 신청되게 되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도로는 주택가 한가운데 만들어지겠습니까? 농경지 또는 산림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주택가 한가운데 만들게 된다고 하면 집 다 때려 부수는데 집 때려 부수는 걸 좋아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지나 산지에 이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 농지와 산지에 개발 사업하게 되면 얘는 비개발 보전 용도로서 지금까지 보전했던 주된 목적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밀어버리고 도로 만드는 것이 더 공익에 부합하다면 산 미는 것을 산의 주인은 산림청장이 농지의 주인인 농림부 장관이 동의해 줍니다. 대신 반대하게 되면 그 개발 사업을 한다 못한다. 아예 못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전에 MB 때도 4대강 사업 추진하는데 초대 환경부 장관께서는 그 4대강 사업에 대한 개발 사업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잘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신 환경부 장관께서는 대통령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항상 찬성하는 쪽으로 원래 협의하게 되면 협의 시에 가장 반대 입장 많이 제출하는 곳이 환경부입니다. 환경부는 개발하는 곳입니까? 비개발하는 곳입니까? 비개발하는 곳입니다.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우리가 공법 공부하다 보면 항상 30만 조메타 이상이란 말을 계속 보시는데 저 30만이란 말은 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만 명 위에 3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10%는 이용 가능하겠지만 90%는 텅텅 비게 되거든요. 이런 개발 사업은 적정한 개발 사업이다. 난개발이다. 난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최초 만들어졌을 때 박 대통령께서는 무조건 하자 했는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다 반대했거든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농업국가였다, 공업국가였다. 농업국가라고 하면 경부고속도로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만들 필요 없거든요. 근데 한 10년 뒤에, 10년 지나고 나니까 잘했다고 하던데요, 다들. 그래서 시대를 바라보는 좀 안목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지금 당장 만 명 수용하겠다는데 300만 개발하는 것은 규모가 부당하거든요. 그래서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절차는 이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타당한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자는 이 두 가지만 진행해야 되고 일반권자는 가능성과 관련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해야 되는데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면 기초조사 실시하여야 한다? 결정권자는 뭐만? 협의시민만. 일반권자는 기초조사 등을 진행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을 개발정비 보전하는 집행은 누가 한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확정된 것 입안권자가 고시한다, 결정권자가 고시한다. 결정권자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입안권자 하는 것은 딱 세 개. 정론 작성, 단결정비계획 수립, 도시군 계획서 사업의 시행. 그 세 가지만 입안권자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고시는 결정권자 하는 겁니다. 입안권자 하는 것은 딱 세 가지라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단입니다. 흰자 노른자 나누면 그게 지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표기하면 그걸 지형 도면 작성이라 하고 만약 결정권자가 작성했다고 하면 직접 고시하면 됩니다. 대신 입안권자가 작성했는데 그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라고 하면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의사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이 천안시장처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라면 도의사의 승인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에 결정한 것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이라면 시장 군수는 직접 결정했기 때문에 따로 승인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3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얘는 올해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본 적 있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 단결준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한 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관련되어 재원 조달을 강구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통칭하여 뭐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얘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언제 수립한다? 시설사업에만 수립하는 것이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수립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도시개발사업 나라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신도시개발사업이 있거든요. 그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나라에서 부담한다? 시행자 부담한다? 시행자가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을 정비사업이라 표현하는데 그 재건축 사업은 나라에서 재건축 사업의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시행자 부담한다? 시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시설 사업만 나라에서 비용 부담하기 때문에
그 재원 조달과 관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그 점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 여섯 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 시에는 지형도면만 즉시 작성하고 고시하면 됩니다. 반면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하고 사물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부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합니까? 지역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합니까? 지역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사항 파악하신 겁니다. 할 필요 없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저 계략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보셨다고 하면 이제 그에 관한 특이한 것들을 함께 보십니다. 그 중에 기초서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20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손가락 표시 좀 많은데 여섯 번째 손가락 표시 바로 밑에 여섯 번째 손가락 표시 바로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저 기초조사는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셨던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특이하게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도시군관리계획에 입안시 필요한 기초조사에는 환경성검토와 토재적성평가, 재취약성분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는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집행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그 집행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뭘 한다?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재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의 기초조사에는 토재는 있지만 환경성 검토는 없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어디에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에만 포함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조사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집행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이 방향 잡아주는 계획은 흔히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라 표현하고 그 비전은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하면 꿈이거든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다루는 비전, 장기 발전 방향 중에 경미한 사항은 있다 없다. 우리 개개인이 가지게 되는 꿈은 사소한 것 없습니다. 대신 우리 초등학교 때 또는 국민학교 때 옆에 짝꿍이 장래 대통령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으면 헛된 꿈 꾸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안 하셨나 본데 그러면 공포를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량 고만 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초조사 공청회 생략하는 것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광역도시계획 내용 중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공청회 생략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절차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대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기초조사를 통째로 생략할 수 있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으로서 집행은 개발, 정비, 보전,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거나 결정한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만 입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경미한 것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 생략과 관련돼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이 축소란 말과 단축이란 말 나오게 되면 얘가 가장 대표적인 경미한 사항입니다. 만약 축소, 단축이란 말 보게 되면 절차 생략하는 사유다. 우리 손가락 표시 두 번째 줄인가 네 번째 손가락 표시된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이 축소. 그런데 절차 생략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봐주실 것이 만약 축소 대신 확대란 말 쓰거나 단축 대신 연장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중요한 변경으로서 그때는 절차 생략하지 못하고 축소 단축이란 말 썼을 때 경미한 사항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다만 저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생략 가능한 것이 있다면 대타12 나도해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별표 3개였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그대로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그대로 대체라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역 목적이 관리,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는 경우 나대지가 거의 없는 경우 나대지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나대지 면적이 2% 미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그리고 얘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 봐주십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는 2020년도에 7월 달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년에 이루어질 일이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이 해제되게 된다면 우리 계획도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계획도로는 만들 예정인 도로를 말하거든요. 그 계획도로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로서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내년 7월 달에 해제되게 됩니다. 이제 계획도로가 없어지게 된다면 그 땅은 맹지로서 토지의 가치가 10분의 1 토막이 날 겁니다. 그냥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이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 피해는 좀 엄청날 텐데 그러한 것들이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만큼은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쟤는 꼭 하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함께 보셨던 20페이지의 박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한 점 넘기시면 결정권자에 대해서는 대충 하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린 게 있었습니다. 시가 조정구역은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역론 작성 승인 고시 열람 찾으셨는데 얘는 일단 쉬었다 하십니다.